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꿈에서 본 것이 자다 깨어보니 실제로 옆에 있기도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이나 하늘나라에 갔다 오기도 하지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보다 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낳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낳다니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죽은 이가 산 자식을 낳은 이야기. 옛날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대낮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리가 아파서 양지 바른 곳에서 잠깐 쉬었지요. 산속을 오랫동안 헤맸으니 고단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허연 노인이 나와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놈아, 여기는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인데 네가 왜 누웠느냐? 어서 썩 일어나 가거라. 깜짝 놀라 꿈에서 깼지요. 꿈에서 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신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표를 해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다시 길을 찾게 돼서 계속 길을 갔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정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황혼에 찾아오신 손님을 나가시라고는 못하겠으나 우리 집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하룻밤 잠깐 머물터인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니까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했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집에 다른 식구는 아무도 없고 죽늙은이 내외만 사는데 주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웃는 법이 없고 그저 내쉬는 이 한숨이었습니다. 바깥 주인과 한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자다가 말고 주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도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휴 하고 한숨을 한번 쉬고 나서 자더란 말이지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그 이튿날 이왕에 신세를 졌으니 하루만 더 유해 갑시다 하고 하루를 더 묵었어요. 그날 밤에 주인이 또 자다가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길래 이 사람도 가만히 일어나서 뒤를 밟았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나 하고 말이지요. 가만가만 따라가 봤더니 집을 휘돌아 뒤곁 후미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무덤 뒤에서 뭘 주섬주섬 꺼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푸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옷을 입혀놨는데 그걸 꺼내서는 매질을 하는 겁니다. 네 이놈, 괘씸한 놈,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집단에다 매질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거 참 괴이하다 하고 주인보다 먼저 돌아와서는 자는 채 하고 있다가 아침에 날이 밝아서야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보니 주인장께서 집단에 옷을 입히고 매질을 하던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제야 주인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3대 독자를 뒀는데 딸도 하나 없이 그것 하나만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석달 전에 죽었지요. 하도 원통해서 지푸로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입던 옷을 입히고 무덤가에 둔 다음 날마다 매질하기를 석달 동안 했습니다. 애비보다 먼저 갔으니 불효요. 장가도 못 가고 죽어서 대를 끊어 놓았으니 더큰 불효가 아닙니까? 원통함을 못 이겨 죽은 아들일망정 날마다 훈계를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연을 다 들어보니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잠이 들었을 때 꿨던 꿈이 생각났어요.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나을 자리라고 하던 말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 표를 해놨잖아요. 자식을 잃었으나 혹 대를 이을 길이 생긴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렵니까? 그런 일을 바랄 수는 없지만은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드님 무덤을 옮겨 쓰십시오. 주인도 달리 무슨 수가 없으니까 행여하는 마음에 그러마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무덤을 옮겨 썼어요. 죽은 사람이 묻혀 산 자식을 낳을 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로 말이지요. 옮기면서 무덤에 장도 한 쌍을 같이 넣고 묻었습니다. 조그만 칼 말이에요. 주인 말이 그 장도는 아들이 생전에 쓰던 것으로 언젠가 아들 따라 죽으리라 하며 품고 있던 것인데 이제는 손주를 보려면 살아야겠으니 무덤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 옮기는 것을 다 보고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지요. 길을 떠나서 한 3년 딴 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를 들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가보니 주인이 어린아이를 하나 턱 안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달덩이 같은 사내 아이를 턱 안고 앉아 있더란 말이지요. 나그네가 들어가니 주인이 반세기를 하며 맞아들이고는 손님 덕분에 죽은 아들한테서 산 손주를 받습니다. 하는데 그 연유를 물으니 일이 이렇게 됐대요. 아들 무덤을 옮겨 쓰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그 고을원이 보낸 사령들이 찾아왔더래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장도 하나를 가지고 찾아와서 혹이 장도의 내력을 모르십니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들의 장도더란 말이지요. 제 손으로 아들과 함께 무덤에 묻은 바로 그 장도였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장도인데 이걸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 했더니 사령들이 놀라면서 고을원에게 얼른 가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고을원을 찾아갔더니 원이 또한 놀라면서 정녕 이 장도가 그대의 아들 것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과 함께 이 장도를 묻었습니다. 했더니 원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참 괴이하더래요. 몇 달 전에 원이 그 고을을 맡아 부임하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산속을 지나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맨 뒤에 따라오던 딸의 가마가 그만 땅에 딱 들러붙어서 꼼짝 달싹을 안 털한 거지요. 장정들이 여리고 스몰이고 달려들어 떼어내려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할 일 없이 그 자리에서 행렬을 멈추고 한참 동안 쉬었더래요. 한참을 쉬고 나니까 가마가 떨어져서 행렬이 다시 움직였는데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지 뭐예요. 딸이 아이를 뵌 거지요. 사대부 집에서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 아닌가요? 암만 생각해도 부임할 때 산속에서 딸의 가마가 땅에 들러붙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가마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못 보던 은장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장도의 주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령들을 시켜 온 고을에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주인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원의 딸이 뵌 아이가 자기 손주임에 틀림없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덤 속에 들어 있어야 할 장도가 가마 속에 들어갈 리 있나요? 그래서 원의 딸이 아이 낳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주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았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했는데 사실로 되더라는 거지요. 나그네 덕분에 주인은 대를 잇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은구슬과 은항아리. 옛날 아주 착한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살림은 쪼들리고 살아도 마음은 너그러워서 없는 사람 돕기를 좋아했지요. 노인을 좋아하는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새 들새도 노인을 좋아하여 노인집 드락을 자기 집 드나들듯 하고 또 노인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면 산 짐승들도 노인 앞에 찾아와 재롱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노인을 모두 마음속으로 존경했어요. 어느 날 노인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지고 가다가 동네 큰 호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놀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붉은 빛이 감도는 잘생긴 잉어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망에 담긴 잉어를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어떻게 먹을까 궁리하는 중이었어요. 노인은 순간 잉어가 가여워졌습니다. 얘들아, 그 잉어를 나한테 팔지 않으련? 네, 그러세요. 아이들은 선선히 잉어를 팔았습니다. 노인에게서 몇 푼을 받은 아이들은 노래를 하면서 마을 쪽으로 내려갔지요. 한 냥 주고 떠온 댕기, 두 냥 주고 접은 댕기, 성 안에서 널뛰다가 성문 밖으로 날아갔네. 16살 도련님아, 내 댕기 주워다오.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이 그 연못을 떠나자 잉어를 물에 놓아주었어요. 잉어는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까딱 숙이더니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노인이 문을 열고 나가자 옷을 단정히 입은 기품 있는 백발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하자 백발의 노인이 말했어요. 오늘 낮에 죽을 뻔한 딸 자식을 구해줘서 너무나 고맙소. 자식의 목숨을 살려줘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하니 사양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을 동쪽 커다란 느티나무 옆에 쌓인 돌무덤을 헐어보면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을 테니 꺼내 가지라고 말한 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놀라서 일어나 보니 꿈이었지요. 노인이 꿈속에 백발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느티나무 옆 돌무덤을 파보았더니 과연 자그마한 은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노인이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은구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노인은 그 은구슬을 어디에 쓰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항아리를 다락방 한 구석에 밀쳐놓고 항아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옆에서 구경하던 할머니는 은이니까 팔면 꽤 돈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별 대꾸 없이 낮잠을 청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을 지어야 하는데 쌀독이 비었으니 은을 팔아서 쌀을 팔자고 했습니다. 우선 쌀독 밑바닥에 있는 쌀이라도 긁어모아 죽이라도 쓰구려. 내일 또 무슨 방법이 생기겠지. 그럴게요. 정 안 되면 내일 저 은이라도 팔아요. 이렇게 말하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비어 있어야 할 쌀독에 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쌀 걱정을 하자 쌀이 생긴 것이지요. 무슨 조화일까요? 노인은 아마도 은 항아리의 은구슬이 재주를 부리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은 항아리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은구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항아리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인은 오늘 저녁 반찬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부엌에 맛있는 반찬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어요. 그 은구슬은 노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는 신기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거나 길 가던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도로 그 은구슬을 이용할 뿐이었지요. 노인의 집은 소문이 나서 배고픈 사람들과 길 가던 나그네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인에게 집을 떠난 지 오래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떠난 아들은 벌써 몇 년째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아들은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거지가 다 되어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 부부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비로소 아들을 알아본 노인 부부는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집을 떠난 후 아버지가 부자가 되었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한결 살림이 나아졌고 얻어먹는 사람들이 언제나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생각했지요. 아버지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한미천 받아서 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겠어. 이까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매일 밥이나 먹이면 뭘해? 아들은 노인에게 장사할 미천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도와주자고 말할 뿐 돈 줄 생각을 안 했지요. 아버지가 돈을 어디에다 감춰놓았을까? 이걸 알아야 훔쳐가지고 달아날 텐데. 아들은 마당 한구석에서 열심히 속으로 궁리를 하였습니다. 마당에는 까치, 비둘기, 참새들이 떼거리로 날아와서 모이를 쪼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어디에다 감춰놓았을까? 너희들은 모르니? 네 아버지는 돈이 없을걸? 참새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재잘거렸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도 크게 짓고 광에 양식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어 이 바보 참새야. 알지도 못하는 게. 화가 난 아들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참새에게 던졌어요. 참새는 돌멩이를 피해서 날아가면서 또 재잘댔습니다. 네가 바보지 내가 바보냐? 돈 없어도 은항아리 은구슬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참새는 요렇게 약을 올리며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새들도 우습다는 듯이 재재거리며 날아가 버렸어요. 은항아리 은구슬? 옳지, 이것만 찾으면. 아들은 몰래몰래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드디어 다락한 구석에서 은항아리를 찾아냈어요. 뚜껑을 여니 반짝이는 은구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돈을 얻지? 아무리 궁리해봐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은항아리를 몰래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얼마쯤 가다가 한적한 곳에서 은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구슬을 들고서 이것이 옛날 얘기에 나오는 도깨비 보물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세상의 돈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아들, 딸 낳아 큰소리치며 사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금나마라 뚝딱, 돈나마라 뚝딱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은 항아리와 은구슬이 갑자기 질 항아리와 돌멩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 나쁜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나는 망했다. 아들은 머리를 쥐어짜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아까 그 참새들과 까치, 비둘기가 비웃듯이 머리 위를 빙빙 날고 있었지요. 아들은 터덜터덜 걸어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큰 집은 없어지고 옛날에 자그마한 집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다시 가난해진 것입니다. 아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노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네가 마음을 고친 것이 더 큰 재산이다.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자. 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턱없었던 욕심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다시 초라한 늙은이가 되었고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아들은 너무나 답답하여 집을 나와 호숫가에 시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앉아 있는 가까이에 잉어 한 마리가 물속에서 머리를 쏙 내밀었어요. 마치 말이라도 걸고 싶은 듯 말입니다. 아들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아들은 호숫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잉어 한 마리가 또 물 밖으로 머리를 쏙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잉어가 어제 그 잉어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잉어는 딴 곳으로 가지도 않고 아들 앞에서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그 잉어를 보려고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잉어도 아들이 올 때마다 반갑다는 듯이 나타나 그 앞에서 빙빙 돌았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그 잉어를 안 보고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흐레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들은 그날도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잉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웬일일까? 병이라도 난 것은 아닐까? 아들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호수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가지 마세요. 놀라서 호수를 보니 여태 보이지 않던 잉어가 물가를 헤엄쳐 다닐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잉어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 나를 보고 말했소? 바로 저예요, 도련님. 잉어는 머리를 까닥였습니다. 도련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잉어는 매일매일 호숫가에 나와 있던 노인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잉어하고 결혼을? 아들은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곧 잉어가 또 보고 싶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정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아들은 호숫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잉어가 궁금하긴 했지만 무엇인가 홀린 듯하여 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아들은 꿈속에서 풍채 좋은 백발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내 딸이 자네 때문에 몸져 누웠다네. 자네도 그동안 내 딸이 좋았기 때문에 매일 만났던 게 아닌가. 내일 다시 호수로 나오게. 내 딸과 결혼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걸세.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루 종일 생각하다 호숫가로 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잉어가 다시 머리를 쏙 내밀더니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무 걱정 마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잉어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호수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길이 났습니다.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들이 간 곳은 용궁이었어요. 어젯밤 꿈속에서 만났던 노인은 용왕이었고 잉어는 용왕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용왕의 외동딸은 물 밖의 사람을 사랑하다 병까지 걸렸던 것입니다. 원래 용궁에서는 물 밖의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지만 내 딸이 다 죽게 되어 결혼을 허락하노라. 용왕은 이렇게 말하고 언젠가 잃어버렸던 은 항아리의 은구슬을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며 자기 딸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잉어 아내를 데리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참새랑 까치, 비둘기들도 마중을 나왔지요. 모두 다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성실하지 못했던 일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부인과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세 마디 점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일을 해도 밤낮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빴지요.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면 나도 부럽지 않게 살아보나 하는 것밖에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배를 짜서 장에 갔다 팔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장에 갔는데 값이 좋아서 제법 큰 돈을 받았습니다. 이 가난뱅이가 난생 처음으로 큰 돈을 쥐게 된 거지요.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오는데 길가에 웬 늙은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 참 딱했어요. 나도 가난하게 살지만은 불쌍한 늙은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어찌 그냥 가겠는가. 이 사람이 늙은이에게 배판 돈을 몽땅 줘버렸습니다. 그러자 늙은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받을 수 없으니 조그마한 보답을 하겠소이다. 내가 점을 좀 칠 줄 아니 점괘나 받아가시오. 하고는 점을 치는데 그 점괘가 딱 세 마디였어요. 위태롭거든 가지 마라. 무섭거든 춤을 춰라. 반가워하거든 설설기라. 이거입니다. 그렇게 점괘 딱 세 마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판 돈을 몽땅 적선해버렸으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빈손으로 집에 가자니 마누라 보기 민망해서 갈 수가 있나요? 무작정 돌아다니다 보면 수가 나겠지 하고 그냥 정처 없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 큰 강이 앞을 가로막는데 마침 나룻배가 하나 있어서 타게 되었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 떠난다고 기다리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자 배가 떠나려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아무래도 위태롭거든요. 위태롭거든 가지 말라고 했겠다 싶어서 그냥 배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는 이 사람을 내려놓고 가는데 배가 강 한가운데쯤 들어가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었지요. 그 바람에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더니 그만 뒤집히는 겁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목숨을 건져가지고 또 가는데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집도 절도 없어요. 첩첩산중이란 말이지요. 첩첩산중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이거 일이 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산중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저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되겠다. 하고 그 굴에 들어갔지요. 들어가 보니 허연 사발 같은 것이 마구 굴러다니고
발에 채이는데 주워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죄다 해골인 겁니다. 해골이 산지 사방에 널렸어요. 그런데 동굴 저 안에서부터 쿵덕쿵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쿵덕쿵덕 걸어오는 겁니다. 키가 남산만한 것이 눈을 부릅뜨고 오는데 온몸에 해골을 주렁주렁 매달았어요. 낮빛은 시뻘겋고 눈에 불이 철철 흐르는 게 온몸에 해골을 달고 다가오니 제정신이겠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무서우면 춤을 추라. 그 점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춤을 췄어요. 괴물을 앞에 두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이게 무슨 병고인가요? 괴물의 몸뚱이가 점점 줄어들지 뭐예요? 남산만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돌 미륵만 하다가 장승만 하다가 드디어 보통 사람만 해졌습니다. 낮빛도 시뻘겋던 것이 예사로 돌아오고 눈빛도 불이 철철 흐르던 것이 순해졌어요. 그냥 얌전한 젊은이 얼굴이 되었지요. 그 젊은이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하늘에서 옥황궁을 지키는 문직이었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상제님이 나를 흉측한 괴물로 만드셨소. 그런 다음 이 동굴로 귀향을 보냈지요. 상제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놈 얼굴을 보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풀리리라 하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동굴에 들어와도 내 얼굴을 보면 기절하여 죽더니 오늘에야 당신이 춤을 춘 덕에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소. 그 보답을 하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소원은 없고 여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남 부럽지 않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중에서 동쪽으로 두 번째 바위 아래를 살펴보시오. 그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구름이 자욱해지고 바람이 크게 일더니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언제 올라갔는지 모르게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지요.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이튿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지요. 아닌 게 아니라 바위가 여러 개 있기에 그중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를 찾아 그 아래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산산밭이었습니다. 어린아이만한 동삼이 몇십 폭이나 있었어요. 그걸 캐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배판 돈에 몇천 배나 되는 돈을 벌었으니 집에 가야지요. 집에 가서 사리문을 열고 마당에 탁 들어가니까 아내가 마루에 서 있다가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하고 반겨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반가워하거든 설설기라 했던 말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다짜고짜 엎드려 설설기였지요. 기다 보니 마루 밑에 눈 두 개가 딱 마주치는 겁니다. 도둑놈이 시퍼런 칼을 들고 마루 밑에 딱 숨어 있다가 들킨 거지요. 그거 못 봤으면 영락 없이 도둑놈 칼에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둑놈 잡고 부자가 되어 잘 살았더랍니다. 세 마디 점괘가 신통하게 다 들어맞은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효자.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어느 웬딴 집에 한 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두메산골 웬딴 데서 사니까 뭐 마땅히 할 일이나 있나요? 나무 베다가 숯을 굽고 살았지요.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사다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 총각이 참 효자여서 홀어머니 봉양이 지극했어요. 하루는 총각이 숯을 구워가지고 지게 짊어지고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숯을 팔아가지고 어머니 잡수실 고기도 사고 어머니 입으실 옷도 사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판인데 그날따라 장보기가 더디어서 그만 날이 저물었대요. 벌써 날이 저물었군. 지금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실까?
어서 가서 어머니께 고깃국도 끓여드리고 새 옷도 입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걸음을 재촉했지요. 집으로 가자면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하는데 고갯길에 막 접어드니 저만치 앞에서 시퍼런 불이 번쩍하더래요. 시퍼런 불 두 개가 번쩍하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호랑이 눈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본래 밤이 되면 눈에서 불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호랑이란 놈이 눈에 불을 켜고 새금새금 다가오는데 총각은 그만 오금이 붙어서 꼼짝을 못했지요. 하기야 달아난데도 호랑이 걸음을 이길 수 없을 테니 뭐 별 수도 없지요. 그러니 오도 가도 못하고 죽기만 기다릴 판이었습니다. 총각이 정신을 가다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죽는 것보다 늙으신 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사정을 했어요. 호랑아, 날 잡아먹더라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잡아먹으렴. 집에 계시는 어머니께 하직 인사라도 하게 해다오. 집에 가서 이 고기하고 새 옷을 어머니께 드리고 도로 나올 터니 그때 날 잡아먹으려구나. 이렇게 빌었더니 새금새금 다가오던 호랑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래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다짜고짜 빙글 돌아앉는 겁니다. 등을 대고 돌아앉아서는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치더란 말이지요. 어쩌라고 그러느냐? 네 등에 어필한 말이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뭐예요. 그래서 총각이 호랑이 등에 엎였습니다. 등에 엎이니까 호랑이가 어흥 하고 한번 크게 울더니 껑충껑충 뛰어서 쏜살같이 고개를 넘어가더래요. 그 큰 고개를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가지고 집 앞에까지 와서 딱 멈추는 겁니다. 아, 이 호랑이가 내 말을 알아듣고 어머니께 하직 인사하라고 데려왔나 보다. 어쨌거나 고마운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 등에서 내렸지요. 집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그새 호롱불을 켜놓고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어찌 일이 늦었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장보기가 더디어서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고깃국을 덥게 끓여서 배불리 먹여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혹시 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마음 편히 잡수시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개 넘어 친척집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시면 굶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는 도로 밖으로 나왔지요. 약속대로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나와보니 호랑이가 없는 거예요. 저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릴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총각은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 또 숯을 팔러 장에 갔지요. 장에 가서 숯을 팔아 어머니 드릴 고기랑 생선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전에 호랑이를 만났던 고갯길에 막 들어서니 눈앞이 컴컴했어요. 집채만한 것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가만히 보니까 그 호랑이가 또 거기에 버티고 서 있지 뭐예요. 또 그 호랑이로군. 그때 날 잡아먹지 못해 오늘 잡아먹으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네가 내 사정을 봐서 어머니를 뵙도록 해주었으니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어서 날 잡아먹거라. 그래도 호랑이는 가만히 서 있더래요.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기색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전에처럼 등을 돌리고 앉아서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치는 겁니다. 그게 등에 엎이라는 말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호랑이 등에 엎였지요. 호랑이는 총각을 등에 엎고 나는 듯이 고개를 넘어 집 앞까지 가더니 턱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서 내렸지요. 그랬더니 호랑이는 어디론가 가버리더래요.
종각은 호랑이 덕분에 높은 고개를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왔습니다. 그 뒤로도 총각이 장에만 가면 호랑이가 고갯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등을 돌려 대는 겁니다. 등에 업히면 고개를 넘어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말이에요. 총각은 장에 갔다 올 때마다 호랑이를 타고 왔지요. 그런데 하루는 장에 갔다 오는 길에 늘 호랑이를 만났던 곳에 왔는데 호랑이가 안 보이더래요. 늘 만나던 호랑이가 안 보이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도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걱정을 하면서 혼자 고갯길을 오르다 보니 산속에 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래요. 가보니 사람들이 커다란 구덩이를 파놓았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지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를 업고 다니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오늘도 저를 업어다 주려고 고개를 넘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졌나 봐요. 다른 사람은 호랑이가 워낙 사납게 으르렁거리니까 손을 못 쓰고 웅성웅성 떠들며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총각이 나섰지요. 여러분, 이 호랑이를 어찌할 셈입니까? 며칠 동안 가만히 두면 굶고 지쳐서 제풀에 쓰러질 터이니 그때 가서 잡지요. 그러지 말고 이 호랑이를 나한테 파십시오.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출구와 벌어놓은 돈을 모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받고 다들 물러가더래요. 총각은 호랑이를 구덩이에서 꺼내줬지요. 그래서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그 뒤로도 호랑이가 총각을 업고 다녔는데 호랑이도 사람 못지않게 효자 노릇을 했대요. 어머니가 홍시가 먹고 싶다 하면 홍시가 많은 곳으로 총각을 업어가고 산딸기가 먹고 싶다 하면 산딸기가 많은 곳으로 업고 갔지요. 이렇게 해서 호랑이도 효자 노릇을 했다니 참 신기하지요. 그나저나 총각은 어머니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저 큰 고개 넘어 산속에 살고 있다나요? 그저께도 총각이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걸 누가 봤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들판에서 뛰는 개구리.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농사꾼은 날마다 논에 가서 물을 대고 김매고 거름주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논에 가다 보니 길가 개울에 올챙이 한 마리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겁니다. 그 해는 비가 안 와서 봄부터 날이 몹시 가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울물이 바짝 말랐는데 물이 없어지니까 올챙이가 갑갑해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면 곧 죽을 것 같았지요. 에그, 저것도 이 세상에 살러 나왔는데 저러다 죽으면 얼마나 원통할꼬.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올챙이를 고이고이 손바닥에 얹어가지고 물이 있는 논에다 넣어주었어요. 논에는 늘 물을 대니까 올챙이가 죽을 일은 없거든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부터 논에 가기만 하면 올챙이가 잘 사는지부터 들여다봤지요. 올챙이는 참 잘 자랐습니다. 몸집이 점점 커지더니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고 얼마 뒤에는 개구리가 됐어요. 개구리가 돼가지고 농사꾼이 나타나기만 하면 반갑다는 듯이 개굴개굴 울었습니다. 그렇게 개구리를 동무 삼아 농사일을 하며 사는데 하루는 논에 가다 보니 웬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놀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 며칠 전에 구해준 그 개구리 같더란 말입니다. 얘들아, 그 개구리를 뭐에 쓰려고 잡았느냐? 집에 가서 구워 먹지요. 그러지 말고 그 개구리다 다오. 이 떡을 줄 테니 개구리와 바꾸자. 마침 점심밥 대신 먹으려고 챙긴 보리개떡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걸 모두 아이들에게 주고 개구리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개구리를 다시 논에다 놓아주었지요.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논에 나가보니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개굴개굴 울더래요. 왜 그러나 하고 들여다보니 개구리가 하얀 고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내뱉더란 말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나 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그 하얀 고슬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호주머니가 불룩한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 호주머니 안에 쌀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하얀 고슬은 쌀 속에 그대로 들어있고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 이 구슬이 쌀을 내는 구슬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얀 구슬을 빈 솥에 넣어봤더니 글쎄 비어있던 솥에 금세 쌀이 가득 차는 겁니다. 독에 넣으면 독에 쌀이 가득 차고 자루에 넣으면 자루에 쌀이 가득 차고 이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독마다 자루마다 쌀을 가득 채워놓고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 고을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고을원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욕심쟁이인데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을 시켜서 농사꾼을 불러들였습니다. 네 이놈, 그 구슬은 어디서 났느냐? 바른 대로 아래어라. 예, 논에 사는 개구리한테서 얻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네 것이더냐? 제가 그 개구리 목숨을 살려준 적은 있지만 물가에 절로 사는 개구리를 어찌 제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본래 네 것이 아니란 말이렸다. 임자 없는 물건은 관청에 바치는 것이 나라의 법이니라. 그러니 어서 그 구슬을 내게 바치거라. 원님이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데 당할 재간이 있나요? 할 수 없이 구슬을 갖다 바쳤지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논에 나가보니 또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울더래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이번에는 노란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뱉어내는 겁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또 호주머니에 넣어뒀지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호주머니에 엽전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이번에는 엽전을 내는 요술을 얻은 겁니다. 구슬을 괴짝에 넣어두면 괴짝에 엽전이 가득 차고 뒤주에 넣어두면 뒤주에 엽전이 가득 차고 이러니 뭐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겠지요. 아무데나 구슬만 넣어두면 엽전이 가득 차니까 혼자서 쓰고도 남아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원이 그 소문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또 농사꾼을 불러들였지요. 네 이놈, 임자 없는 구슬을 얻었으면 냉큼 관청에 갖다 바칠 일이지 여태 뭘 하고 있었느냐. 이래서 노란 구슬도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논에 갔지요. 가보니 이번에는 개구리가 빨간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뱉어내는 겁니다. 농사꾼이 그걸 주워가지고 이번에는 집으로 안 가고 곧바로 원한테로 갔어요. 구슬을 가지고 있어봐야 또 원한테 뺏길 게 분명하니 아예 일찌감치 갖다 바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지요. 사또, 이번에는 빨간 구슬을 얻었습니다. 사또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욕심쟁이 원은 좋아서 그만 입이 해벌쭉해졌습니다. 세 개의 구슬을 빼앗아서 쌀이야 엽전이야 산더미만큼 쌓아두고 사는 것만 해도 좋은데 요술 구슬을 얻게 됐으니 이 구슬은 어떤 요술을 부릴까 궁금했지요. 착한 백성이로다. 어서 두고 가거라. 농사꾼이 돌아간 뒤에 원은 빨간 구슬을 손에 쥐고 궁리했습니다. 이 구슬은 뭐가 나올까? 들림없이 듣도 보도 못한 보물이 주렁주렁 쏟아져 나오겠구나.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넣어봐야지.
찔끔찔끔 나와서는 감질만 날 테니 아예 산더미만큼 쏟아지게 큰 우물에다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슬을 우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우물은 깊이가 12길이나 되는 데다가 아가리는 석자 반이나 되어서 거기에 보물이 가득 차면 평생 꺼내 쓰고도 남을 만큼 쌓이게 되지요. 자, 이제 보물이 가득 찼나 어디 볼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우물 속에서 왁자지껄 시끌시끌 귀가 멍멍해질 만큼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개굴개굴 개구리 우는 소리였어요. 우물에서 개구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몇천 몇만 마리가 되는지 모르는 개구리가 마구 기어나와서 온 집안을 기어다니더란 말이지요. 방이고 마르고 부엌이고 온 사방이 개구리 떼였어요. 그동안 하얀 구슬 노란 구슬에서 나온 쌀이고 엽전이고 죄다 없어지고 보이는 건 온통 개구리 뿐이었습니다. 원은 혼이 다 빠져서 주랭낭을 놓고 농사꾼은 그 뒤로도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았대요. 개구리는 다 어떻게 됐느냐고요? 요새 들판에 뛰어다니는 개구리 못 보셨나요? 그 개구리가 다 그 개구리들이래요. 오늘의 동화, 진실을 밝히지 못한 삿도. 전라도 지방에 한 삿도가 있었습니다. 이 삿도가 얼마나 무섭게 백성들을 다스리는지 백성들은 모두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관청에 있는 아전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삿도의 정치가 너무 매섭고 형벌도 지나치지 않나? 나는 관청에 들어오면 하루가 꼭 열흘처럼 길게만 느껴질 지경이라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고을은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 되고 말걸세. 아전들이 얼굴만 마주보며 한탄하고 있을 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한 아전이 꾀를 냈습니다. 우리 이리이리 하면 어떻겠나? 아전들은 참으로 좋은 계획이라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날만 엿보았습니다. 어느 날 삿도가 동원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는데 한 통인이 뛰어와서 삿도의 뺨을 세게 치고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통인은 관청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랍니다. 삿도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급히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자기에게 뺨을 때린 통인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도 삿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삿도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뺨을 때린 저 아이를 냉큼 잡아 대령하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통인 아이가 어찌 삿도의 뺨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삿도께 없어 무슨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닌지요? 삿도는 화가 나서 책을 던지고 가슴도 치고 발로 문을 차며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온몸에 땀이 나고 얼굴은 붉으락 푸르락 입에서는 거품까지 났답니다. 삿도의 아들이 이 시끄러운 소리에 급히 대청으로 나와보니 아버지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고 있었어요. 삿도의 아들이 물었지요. 삿도께서 왜 저러시는가? 삿도께 없어 통인에게 뺨을 맞았다면서
그 아이를 빨리 잡아들이라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계십니다. 통인 아이가 사또의 뺨을 때렸다는 일은 아들이 들어도 믿기 어려웠어요. 아들은 급히 사또 곁으로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 없는 아이라 해도 어찌 이 골 사또인 아버님께 손을 대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무슨 병환이 나신 듯 합니다. 아들까지 이렇게 말을 하니 사또는 더욱 분하고 화가 났어요. 사또는 아들에게 책을 던지면서 꾸짖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어찌하여 통인놈만 생각하고 내 말은 믿지 않느냐.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아들은 아버지가 평소 하지 않는 말까지 쉽게 하는 것을 듣고 분명히 아버지의 병환이 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곧장 의원을 찾아가 아비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요. 의원이 보아도 사또는 과연 미친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할 듯합니다. 아들은 의원이 지어준 약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드렸답니다. 아버님, 이 약을 드시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내가 무슨 병이 있다고 이 약을 먹느냐? 사또는 약사발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아들과 의원까지 자기를 조롱한다면서 더욱 날뛰었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사또가 미쳤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이 소문은 금세 골 전체로 퍼져 감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에 감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까지 나왔어요. 네, 들으니 사또께서 깊은 병이 들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떠하시오? 내가 무슨 병이 있다고 그러시오? 아니, 감사나리까지 왜 그러시오? 사또는 다시 화를 참지 못해 땀이 흐르고 얼굴은 붉으락 푸르락하고 입에서는 거품이 났습니다. 이를 본 감사는 손을 휘휘 저으며 따라온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병이 재발한 듯하구나. 어서 가자. 감사가 임금께 사또를 교체하도록 건의해 사또는 결국 그 고을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또는 틈이 날 때마다 그때의 일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때마다 병이 재발한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을 불렀고 사또는 공연히 약을 먹어야만 했지요. 결국 사또는 더 이상 그때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사또도 늙었어요. 죽음에 임박하여 사또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답니다. 이제는 나도 늙어 지난 날의 일들이 모두 가물가물하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어느 고을에서 통인 아이에게 뺨을 맞은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제발 믿어주기 바란다. 그러자 자식들은 서로 돌아보며 근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의 병환이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더니 이제 갑자기 다시 재발했나 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크게 한바탕 웃을 뿐이었어요.
그 뒤 사또는 그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금방울 전.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멀리 산골짜기에서 여우 우는 소리만 캥캥 들릴 뿐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터진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자 고개 위로 올라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그 곁을 따르는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보따리를 안고 있었는데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자, 조금만 힘을 내요.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마을이 나을 거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여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갑시다. 정말 그 마을에서 숨어 살아도 될까요? 여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정도로 깊은 산골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니까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거요.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장원이라고 하는 벼슬아치였습니다. 장원은 품성이 강직하고 절개가 굳어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임금 또한 장원을 몹시 아꼈지요. 그러자 이를 시기한 간신배들이 장원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장원은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간신배들은 군사들을 풀어 장원을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장원을 잊지 못하는 임금이 언젠가 다시 장원을 불러들일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군사들 중에는 장원을 몹시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군사들보다 한 발 먼저 장원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장원은 그 길로 보따리 하나만 달랑 챙겨들고 부인과 함께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쉬었으면 어서 갑시다. 장원이 옷자락을 툭툭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냥꾼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부디 저를 숨겨주십시오. 아니, 이 밤중에 사냥이라니. 아휴,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토끼야, 우선 이 속에 숨거라. 장원의 부인이 보따리를 풀어 토끼를 숨기고는 꼭꼭 묶었습니다. 토끼는 보따리 속에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지요. 잠시 후 발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사냥꾼이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들, 혹시 이리로 토끼 한 마리가 도망치는 걸 못 보았소? 이밤중에 웬 토끼란 말이오? 우린 못 보았소. 그러자 사냥꾼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분명 이리로 지나갔을 텐데. 사냥꾼의 시선이 보따리로 쏠렸습니다. 이 보따리를 좀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부인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저기 솔밭 쪽으로 뭔가 허연 것이 달아나는 것을 보았소. 나는 그게 여운 줄만 알았는데 그럼 그게 토끼였나? 장원이 능청스럽게 말하자 사냥꾼은 허둥지둥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자, 우리도 어서 여길 떠납시다. 사냥꾼이 다시 오기 전에. 장원과 부인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요. 토끼야, 이제 나오너라. 부인이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따리가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움직이다가 번쩍하더니 눈덩이처럼 자꾸만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잠시 후 그들 눈앞에 펑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번쩍거리는 비늘, 바람에 날리는 수염, 꿈틀거리는 몸, 그것은 엄청나게 큰 용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는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인간 세상이 보고 싶어 잠시 토끼로 변하여 돌아다니다가 못된 사냥꾼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저를 구해주셨으니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두 분에게 아이를 드리지요. 그럼 내내 평안하십시오. 말을 마친 용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꿈을 꾸듯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1년 후 장원의 아내는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몹시 기뻐하며 용왕의 아들이 보내주었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해룡이라 지었습니다. 해룡은 부모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해룡의 나이 7살 되던 해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오랑캐 무리들이 남쪽과 서쪽 지방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피난을 했습니다. 장원과 장원의 아내도 살림살이를 챙겨 피난을 하기로 했지요. 쫓아오는 오랑캐들과 쫓기는 사람들로 피난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대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갈팡질팡 하였습니다. 해룡아, 아버지 손을 놓치면 안 된다. 장원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개를 넘고 넓은 개울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에 내린 장맛비로 개울은 엄청나게 불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렸습니다. 여자들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었지요. 그러고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개울을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원은 해룡을 등에 업고 조심스레 개울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장원의 아내가 따랐지요. 장원은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사나운 물살이 장원의 다리를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발이 쭉 미끄러지면서 장원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 바람에 장원은 해룡을 물속에 첨벙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해룡은 빠른 물살에 휩쓸려 금방 저 멀리로
떠내려 갔습니다. 해룡아, 해룡아! 장원이 목 놓아 해룡을 부르며 뒤쫓아갔지만 떠내려간 아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만 넋을 잃고 아들이 사라진 곳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한동안 백성들을 괴롭히던 오랑캐가 물러가자 나라 안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총애하던 장원을 멀리 떠나보냈던 임금은 다시 장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장원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 자기 곁에 두고자 했지요. 그러나 간신배들이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습니다. 임금은 할 수 없이 장원을 조개촌이라는 조용한 고을에 군수로 보냈습니다. 장원은 조개촌에서 고을 일을 돌보며 하루하루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요. 조개촌에는 김삼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삼랑은 부인 막씨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막씨가 조금이라도 늦게 밥을 하면 부엌으로 달려가 막씨를 두들겨 패기 일쑤였습니다. 또 막씨가 상을 차려오면 괜한 트집을 잡아 밥상을 걷어차 버리곤 하였지요. 이런저런 구실로 김삼랑은 늘 아내 막씨를 들들 볶았습니다. 그러나 막씨는 심성이 곱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구박을 해도 묵묵히 자기 일을 다 할 뿐이었지요. 마침내 김삼랑은 아내 막씨를 버리고 첩을 얻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씨는 남편이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막씨는 그 무덤 곁에서 초막을 짓고 3년을 지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여자가 막씨를 찾아왔습니다. 대개 남편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수. 그래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막씨는 눈이 번쩍 뜨여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죽었다오. 그 첨녀는 도망가고. 안 됐지 뭐야. 막씨는 온몸에서 기운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주먹만한 눈물이 막씨의 옷사프로 투둑 떨어져 내렸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든 막씨가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누군가 방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소리에 막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여보, 나요. 당신 남편 김삼랑이요. 문 좀 열어주시오. 김삼랑? 당신은 죽었다고 하던데. 정말 당신이 맞아요? 막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틀림없는 김삼랑이라며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아내 막씨를 보려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막씨는 문고리에 걸어놓은 숟가락을 빼냈습니다. 휘잉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러자 방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안으로 성큼 성큼 들어왔습니다. 막씨는 서둘러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퀭한 두 눈과 덥수룩한 머리,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남자는 막 씨의 남편 김삼랑이 틀림없었습니다. 막 씨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다녀간 지 열 달 후 막 씨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사람이 아니었지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울리는 금방울이었습니다. 사람이 낳았는데 아이가 아니라 금방울이라니. 막 씨는 두려워졌습니다. 막 씨는 금방울을 없애려고 돌로 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금방울은 깨어지지 않았지요. 막 씨는 금방울을 산속 깊이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금방울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막 씨의 집 안으로 다시 굴러들어왔어요. 막 씨는 활활 타는 아궁이 속에 금방울을 던져넣었습니다. 하지만 다 타버린 아궁이 속에서 금방울은 더더욱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막 씨는 도저히 금방울을 없앨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기로 마음먹고는 깨끗한 헝겊으로 금방울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방울도 좋은지 점점 더 밝고 환한 빛을 냈어요. 금방울은 막 씨에게 날아가는 새도 잡아주고 나무 열매도 따주고 물고기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금방울과 함께 있으면 막 씨는 춥지 않았습니다. 금방울이 따뜻하게 온 방을 데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금방울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춰주었기 때문이지요. 신기한 방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방울을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들이 그 금방울을 만지려고 손을 대면 금방울은 땅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손을 대는 사람도 덜어 있었지요. 한편 그 마을에 무손이라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손은 금방울 이야기를 듣고는 금방울이 탐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틈타 금방울을 훔치기로 마음먹고는 금방울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놓았습니다. 그날 밤 무소는 막신의 집 담을 몰래 넘었습니다. 그리고 안방과 마주보고 있는 건넌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무소는 더듬거리며 방 안을 뱅뱅 돌았습니다. 이윽고 딸랑 소리를 내는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투박한 무손의 소나기에 잡힌 것, 그것은 바로 금방울이었습니다. 순간 무손은 비명을 내질렀어요. 아, 뜨거! 무손의 손이 닿자마자 금방울은 뜨거운 기운을 내어 무손을 물리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금방울아, 나는 너를 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 막씨가 너를 데려가라고 허락하셨어. 그러니 나와 같이 가자. 무소는 금방울을 살살 구슬려 조심스레 보자기에 쌌습니다. 옳지. 자,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무소는 보자기에 싼 금방울을 안고 겅중겅중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무손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안방이고 헛간이고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금방울의 지심을 안 무손은 그 고을 군수로 있는 장원에게 달려갔어요. 무손은 금방울이 저희 집에 불을 질렀다며 당장 금방울을 잡아 가둬달라고 외쳐댔습니다. 정신없이 소리치는 무손에게 장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울이 어찌하여 너희 집에 가 있었던 것이냐? 그건 저도 모릅지요. 다만 저 금방울이 요괴가 보낸 방울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런 방울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요. 들림없이 사또 나으리께도 해가 미칠 게 분명합니다요. 장원은 당장 막시와 금방울을 잡아들였습니다. 장원은 나졸에게 철퇴로 금방울을 치라고 일렀습니다. 나졸이 철퇴를 빙빙 돌리며 금방울에게 다가갔어요. 보기에도 끔찍하게 생긴 철퇴가 금방울 위에서 빙빙 맴돌았습니다. 나졸이 금방울 위로 철퇴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퇴가 날아오기 직전 금방울이 땅속으로 그만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금 있다 금방울이 땅속에서 튀어나왔어요. 금방울은 통통 튀다가 이내 얌전해졌습니다. 장원은 다시 나조를 시켜 금방울을 칼로 내리치게 하였습니다. 나졸은 칼을 쓱 뽑아들더니 금방울을 향해 힘껏 내리쳤어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나졸이 칼을 내리칠 때마다 금방울의 입에서 똑같은 방울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방울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났어요. 그 넓은 동원이 온통 방울로 꽉 찼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장원은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금방울을 집어넣게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울이 대추씨만큼 작아지더니 뽀글뽀글 거품을 내며 기름 속으로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저렇듯 작아져서 기름 속으로 가라앉았으니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지. 장원은 흡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졸 하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으리, 저것 좀 보십시오. 장원이 돌아보니 그렇게 사납게 끌어대던 가마 속의 기름이 갑자기 엉겨붙어 단단한 새처럼 굳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어쨌든 방울은 저 기름 속에 갇혔으니 더 이상 튀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장원은 안심하고 막시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강철같이 굳은 가마 속 기름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쩍 갈라진 기름 틈 사이로 방울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잠시 후 금방울이 기름 가마를 뚫고 튀어 나왔어요. 금방울은 그 길로 장원이 잠들어 있는 안방 아궁이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금방울은 온 힘을 다해 아궁이 속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어요. 아, 뜨거! 웬 방바닥이 이리 뜨겁노? 장원은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 뒤척거리느라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장원은
피곤한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았어요. 입맛이 없어 휘적휘적 음식을 휘젓던 장원은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 뜨거! 웬 국이 이리도 뜨거우냐? 장원은 하인에게 짜증을 내며 나물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뜨겁네. 상유의 음식이 온통 뜨거운 것 투성이로구나. 이게 웬 요상스런 조화란 말이냐? 에이, 그만 상을 물리거라. 결국 장원은 상 위에 오른 음식을 입에도 대지 못하고 상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종일 굶은 장원은 몹시 배가 고팠어요. 하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자 장원은 허겁지겁 숟가락부터 들고는 밥을 한술 푸짐하게 떠서 얼른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아, 차가워. 이번엔 얼음 같구나. 국이며 나물이며 상위의 모든 음식들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디 찼습니다. 밤이면 방바닥이 뜨거워 잠을 못 자고 끼니 때면 음식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서 밥을 못 먹으니 장원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옥졸 하나가 급히 달려와서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금방울이 막시가 갇힌 옥문 밑을 뚫고 드나들면서 막시에게 기름진 음식들을 날라다 주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 보통 방울이 아니로구나. 게다가 제 어미에게 그토록 효성이 지극하다니.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틀림없다. 금방울의 효심에 감동한 장원은 막시를 당장 풀어주었습니다. 장원은 막시에게 집을 한 채 지어주고 그곳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달마다 곡식을 데워주며 막시를 보살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금방울을 볼 때마다 장원의 부인은 잃어버린 아들 해룡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달을 봐도 아들 생각, 별을 봐도 아들 생각, 꽃이 피어도 아들 생각, 꽃이 져도 아들 생각, 그저 아들 생각만 간절했지요. 장원 부부의 애타는 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금방울이 그림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 들쳐 없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해룡이다. 해룡이야. 우리 해룡이가 살아있는 게 틀림없구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장원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장원 부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애끓는 심정을 달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라 안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이 나타나 금선공주를 잡아간 것입니다. 딸을 잃은 임금은 공주를 구해오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겠다는 내용의 방을 내붙였습니다. 그날 밤 금방울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피난길에 물에 빠진 해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나운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던 어린 해룡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되찾은 해룡은 둘레둘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제 정신이 드느냐? 아버지 또래의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용궁입니까? 아니면... 그러자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안심해라.
여기는 내 집이다. 물에 떠내려가는 걸 내가 구했느니라. 해룡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절을 꼽어 가였습니다. 절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대견하다는 듯이 해룡을 바라보았어요. 내 이름은 장삼이다. 갈 곳이 없으면 앞으로 내 집에서 함께 살지 않으련. 우리 마을은 오랑캐의 침입이 없어서 그럭저럭 살만하단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해룡은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장삼을 바라보았어요. 장삼은 말없이 해룡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삼은 자기 아들 소룡보다 해룡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사람 됨됨이로 보아 소룡은 해룡만 못했거든요. 장삼은 심술궂고 욕심 많은 소룡이 늘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장삼을 부인 변신은 늘 못마땅해 했지요. 장삼이 해룡을 사랑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긴 변신은 늘 해룡을 구박하였습니다. 장삼이 해룡을 감싸면 감쌀수록 부인 변씨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토록 해룡을 아껴주던 장삼이 죽었어요. 그러자 변씨는 해룡이 마치 하인인 것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변씨는 해룡을 불러 밤새 방아로 곡식을 짓게 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에 해룡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방아를 찧었지요. 저녁도 못 먹은 해룡은 춥고 배가 고픈 데다 졸음까지 겹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해룡은 잠시 눈을 좀 붙이려고 비척비척 방으로 들어갔어요. 해룡의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디 찼습니다. 변씨가 불을 뗄 짬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해룡은 추운 방에서 새우처럼 웅크린 채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금방울이 해룡의 방으로 굴러들어왔어요. 금방울은 제 몸에서 온기를 내뿜어 얼음장 같은 해룡의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해룡이 다 못 지은 곡식을 마저 찧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룡이 차가운 방에서 얼어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변신은 해룡의 방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는 방 안에서 해룡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많은 곡식까지 다 찧어 놓았으니 변씨가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화가 난 변씨는 해룡을 깨워 마당에 쌓인 눈을 깨끗하게 치우라고 했습니다. 마당에는 간밤에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룡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그 순간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그 많던 눈을 말끔히 쓸어갔습니다. 변씨는 약이 바짝 올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산골짜기에 있는 밭으로 해룡을 내몰았습니다. 그 밭을 다 갈기 전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룡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 밭은 오랫동안 갈지 않아 거칠기 짝이 없었고
겨울이라 땅도 꽁꽁 얼어 쟁기가 박히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게다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끔씩 호랑이가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룡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룡은 삽과 쟁기를 챙겨 밭으로 갔습니다. 밭은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삽과 쟁기가 잘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도 해룡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이었어요. 야단났구나. 밭은 아직 절반도 못 갈았는데 벌써 날이 어두워지니. 마음이 급해진 해룡은 부지런히 삽질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커다란 바위 위에 호랑이 두 마리가 입을 쩍 벌리며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다. 해룡은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호랑이들은 금방이라도 뛰어내려와 해룡을 물어 뜯을 것만 같았습니다. 해룡은 슬그머니 삽을 내려놓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자 호랑이들은 뛰어내릴 기세로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도는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방울 소리를 내며 금방울이 매섭게 날아왔습니다. 금방울은 두 마리 호랑이의 급소를 정확히 때렸어요. 호랑이들은 바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해룡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룡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금방울은 밭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더니 눈 깜짝할 새에 밭을 다 갈아놓고는 또다시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룡은 죽은 호랑이 두 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변씨와 변씨의 아들 소룡은 깜짝 놀랐지만 태어난 재하였습니다. 그날 밤 해룡이 잠든 틈을 타서 변씨와 소룡은 호랑이를 끌고 가죽 장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가죽 장수에게 호랑이를 10만 냥에 팔아 넘겼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도둑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몽땅 빼앗기고 처량하게 나무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변씨와 소룡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겨우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무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씨는 자기가 그토록 창피를 당하게 된 것이 해룡이 때문이라며 당장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된 해룡은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선 해룡은 갈 곳이 막막하였습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칼바람이 해룡의 귀를 베어갈 것 같았어요. 해룡은 옷깃을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어둠 속에서 뭔가 또르르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 너는 그때 나를 구해준 그 금방울이로구나. 해룡은 무척 반가웠습니다. 금방울은 마치 저를 따라오라는 듯 딸랑거렸어요. 마을을 지나 고개를 넘어 산속을 얼마나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해룡이 커다란 바위 옆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발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지? 해룡 앞에 엄청나게 큰
털복숭이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금선공주를 잡아간 바로 그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이었어요. 괴물의 온몸을 뒤덮고 있는 털은 날카로운 가시였습니다. 괴물은 아홉 개의 머리를 흔들며 커다란 입을 쩍 벌렸어요. 해룡은 너무도 무서워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때 땅에서 힘차게 튀어오른 금방울이 괴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괴물은 그 커다란 입으로 금방울을 꿀꺽 삼키고는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해룡은 생명의 은인인 금방울을 구하러 괴물이 사라진 숲속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밤새도록 숲속을 헤맨 끝에 해룡은 호랑가시 덩굴로 덮여있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해룡은 가시에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덩굴을 헤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굴 깊숙한 곳에서 괴물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해룡은 다시 동굴 입구로 가서 호랑가시 나무에 가지를 꺾어 왔습니다. 해룡은 괴물이 코를 고느라 입을 쩍 벌리는 사이에 재빨리 입속으로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호랑가시 나무의 가지를 찔러 넣었습니다. 아이쿠, 이게 뭐야? 웬 놈이냐? 괴물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다 동굴 바닥에 쓰러졌어요. 괴물이 쓰러지자 입속에서 금방울이 튀어나왔습니다. 오, 방울아, 무사했구나. 자,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 해룡이 급히 몸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어요. 절 좀 구해주세요. 캄캄한 동굴 한 구석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굽니까? 저는 이 나라 공주입니다. 얼마 전 저 괴물한테 잡혀와 이렇게 두 손목을 꽁꽁 묶인 채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해룡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가 두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해룡은 얼른 공주를 풀어주고 함께 동굴을 빠져나왔답니다. 공주가 궁궐로 돌아오자 임금은 크게 기뻐하였어요. 내 이름이 해룡이라고 했더냐. 공주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너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구나.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나 지으며 살고자 합니다. 임금이 몇 번이나 간곡히 말했지만 해룡은 거듭 사양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하 한 사람이 급히 뛰어 들어오며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오랑캐가 다시 쳐들어오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고? 오랑캐가 다시 쳐들어온다고? 네, 지금 국경에서 우리 군사들과 맹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옵니다. 그런데 오랑캐의 숫자가 너무 많아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하옵니다. 어허, 이걸 어쩐다. 임금의 얼굴은 금세 근심이 가득해졌어요. 그때 해룡이 자신을 싸움터에 내보내달라고 나섰습니다. 임금은 기뻐하며 해룡에게 장군 벼슬을 내리고 곧 싸움터로 보냈어요. 전장에 나가 오랑캐와 맞부딪힌 해룡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싸움은 막상 막하였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자 적군의 우두머리가 술수를 썼어요. 적군의 우두머리는 화약을 다져넣은 허수아비를 주르르 세워놓고 해룡을 그 한가운데로 유인하였습니다.
해룡이 허수아비 한 가운데로 들어서자 적장이 불을 질렀습니다. 불더미에 갇힌 해룡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금방울이 나타나 찬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은 불길을 오랑캐 쪽으로 몰아갔어요. 불길이다! 모두들 피하라! 어서! 불길이 몰려오자 오랑캐들은 우왕좌왕하더니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해룡은 장군벼슬을 내놓고 금방울과 함께 막시가 있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막시는 금방울을 보자마자 품속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금방울은 허물이 벗겨지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로 변했어요. 막시와 해룡은 너무도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선녀가 막시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이제부터 딸로서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막시는 기쁨이 복받친 나머지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녀는 해룡을 데리고 장원을 찾아갔어요. 장원은 어른이 된 해룡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룡 또한 장원이 누구인지 몰랐지요. 선녀는 잠자코 장원의 방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등에 업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지요. 저 그림 속의 아이는 바로 난데? 해룡이 어리둥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바로 해룡이란 말이냐? 장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쿠, 네가 해룡이구나. 네가 이렇게 어른이 다 되었구나. 장원의 부인은 해룡을 꼭 부둥켜 안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젠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아들아. 해룡과 장원 부부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날이 새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 후 해룡은 자기를 길러준 장삼의 무덤을 찾아가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고는 아름다운 선녀 방울과 신랑 각시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꾼의 신기한 기술 임경업 장군이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경업은 어려서부터 사냥을 좋아했는데 하루는 사슴을 쫓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경업은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숲에서 나무꾼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업은 너무 반가워 급히 나무꾼에게 다가갔지요. 이 근처에 혹시 사람이 사는 집이 있소? 그러나 나무꾼은 아무 말도 없이 한 곳을 가리키더니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경업이 나무꾼이 가리킨 곳으로 찾아가자 거기에는 정말로 큰 집 하나가 있었어요. 경업이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듯 너무나 조용했어요. 너무나 지쳐있던 경업은 방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설핏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 밖에서 불빛이 비쳤어요. 경업이 깜짝 놀라 일어서자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식사는 했소?
뜬금없는 물음에 경업이 그 사람을 천천히 살펴보니 아까 보았던 나무꾼이었어요. 아직 식사는 못했는데. 나무꾼은 벽장에서 술과 고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먹으시오. 경업은 한참 배가 고프던 차에 음식을 보니 너무나 반가워 정신없이 먹었어요. 나무꾼은 경업이 음식을 모두 먹자 일어나 벽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벽장에서 7척이나 되는 긴 칼을 꺼냈어요. 이게 무슨 짓이요? 나를 죽이려는 게요?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밤 집안에 병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두렵지는 않소. 그나저나 무슨 일인지 나도 좀 봅시다. 보고 싶다면야. 밤이 깊어지자 나무꾼은 경업을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연못으로 데리고 갔어요. 당신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시오. 올라가거든 반드시 허리띠를 풀러 나뭇가지에다가 당신의 몸을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하오. 그러고는 몸을 솟구쳐 연못에서 조금 떨어진 누각으로 갔어요. 누각에는 다른 두 사람이 먼저 와 있었지요. 그중 한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무꾼과 두 사람은 서로 마주앉아 한참 술을 마시더니 이윽고 나무꾼이 말을 꺼냈어요. 오늘 밤에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승부를 겨루어 봅시다. 마주앉아 있던 사람이 말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오자 나무꾼도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은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이며 칼이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뒤로 하얀 무지개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빛이 났어요. 경업이 바라보자니 온몸이 떨리고 머리털이 쭈뼛하게 서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답니다. 그저 떨어지지 않게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참 후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무꾼이 천천히 하늘에서 내려왔답니다. 나무꾼이 이긴 것이었어요. 경업은 비로소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경업에게 와서 그를 겨드랑이에 끼고 몸을 솟구치더니 앞서 술을 마셨던 누각으로 갔어요. 누각에는 여인이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찬란한 얼굴빛, 고운 태도는 아까와 다름이 없었어요. 다만 좀 전에 즐거운 웃음이 처량한 울음으로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여자로서 결국 위대한 한 사내를 죽이게 했으니 내 죄는 내가 알겠지. 여인에게 한바탕 화를 낸 나무꾼은 고개를 돌려 경업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약간의 담력과 용기를 가진 사내인 듯하오. 그 정도의 담력과 용기로 세상을 사는 것은 불편할 것이니 차라리 공명의 뜻을 두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깊은 산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떠하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소. 그 사연이나 자세히 들어야 당신의 말을 따르든지 거절하든지 할 게 아니오. 그럼 내 말하리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의적이오. 몇 년 동안 탐과 놀이의 집과
불의로 돈을 모은 부자들의 재물만을 빼앗았지요. 그 재물로 좋은 집을 짓고 저 여인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소. 그런데 저 여인은 아까 죽은 사내와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한 적이 벌써 여러 차례요. 결국은 그 사내와 대결을 할 수밖에 없었소. 사내야 죽였지만 저 여인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소. 그래서 저 여인을 당신과 짝지어주고 싶었던 것이요. 그럼 아까 죽은 남자는 누구요? 그는 남대문 안에서 이런저런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그냥 장사꾼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여자의 꿰매 넘어가다니. 나무꾼은 한바탕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깝도다. 내 손으로 전화장사를 죽이고 말았구나. 이렇게 한참을 울더니 나무꾼은 다시 경업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담력과 용기 그리고 재주는 쓸만하오. 그렇지만 당신이 만일 세상에 나가면 당신은 반쯤은 상층에 속하고 반쯤은 하층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요.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란 말이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소. 경업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하자 나무꾼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수 없지. 당신이 부정한다면 이 여인도 쓸데가 없지. 살아있으면 오히려 화만 불러오게 될 것이요. 나무꾼은 순식간에 칼을 뽑아 여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한데 모아 연못에 장사를 치러주고서 경업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나무꾼은 경업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공명의 뜻을 두었다니 말리지는 않겠소. 그렇지만 당신이 살아가려면 칼 쓰는 법을 조금이라도 배워두어야 할 것이오. 그러니 며칠 더 머무르면서 칼 쓰는 법을 배워가시오. 경업은 6일 동안 그에게서 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나무꾼이 가지고 있는 그 신기한 기술까지는 배우지 못했지요. 훗날 경업은 중국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적을 막는 데 많은 공을 세웠답니다. 오늘의 동화, 세상을 바로잡는 힘. 옛날 어느 나라에 고든 성품을 가진 대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나무의 성은 죽씨였어요. 죽씨는 성품이 강직하여 옳고 그른 일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이였습니다. 그 당시 임금은 포악하기로 이름이 높았어요. 그 임금은 백성들이야 굶주리건 말건 술과 놀이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간신들은 임금 곁에 붙어서 임금의 비위나 맞춰주었지요. 어느 날 술과 놀이에 지친 임금은 굶주린 백성들을 시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였습니다. 불로초란 사람을 늙지 않게 해주는 신비스런 약초입니다. 그러나 불로초는 세상에는 없는 약초이지요.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거랍니다. 그러니 아무리 임금이라 한들 세상에 없는 것을 어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간신들은 임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가짜 불로초를 구해와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임금은 몹시 좋아하며 간신들에게 많은 상을 내렸어요.
그러자 성품이 강직한 죽씨가 임금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간신들을 멀리하고 부디 백성들을 잘 돌보라는 내용이었지요. 임금은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 글을 올린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자 신하 하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나섰습니다. 전하, 죽씨 하나만 잡아들이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성 싶습니다. 나라 안에는 지금 전하를 비방하는 책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책을 읽으면 틀림없이 전하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나라 안의 모든 책들을 불태워버리도록 하시지요. 또한 그 책들을 쓴 선비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하십시오. 임금은 죽씨를 비롯하여 나라 안의 모든 선비들을 잡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죽씨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죽씨를 잡으러 몰려올 거라는 소식에 죽씨의 부인은 남편을 피신시키려고 남편에게 뒷산의 조그만 토굴로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피한단 말이오? 죽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죄가 있어서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하기 위해서 우선 잠시 숨어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감이 잡혀가시면 뒷날 더 큰 일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부인의 말도 그럴듯하여 죽씨는 잠시 피해 있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뒤집고 다니며 죽씨를 찾았지요. 그러나 죽씨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죽씨의 아내를 잡아갔습니다. 포도청에서 곤장 백대를 맞고 풀려난 죽씨의 아내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뒷산 토굴에 숨어있던 죽씨는 집안일이 몹시 궁금하였지요. 그러나 내려가 볼 수도 없는 처지여서 그저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죽씨의 어린 아들이 바구니에 밥을 담아왔습니다. 죽씨는 어린 아들에게서 집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아내가 곤장 백대를 맞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죽씨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 너는 절대로 글을 배우지 말아라. 이 혼탁한 세상에서는 글을 아는 것조차 죄가 되느니라. 그저 조용한 시골에 틀어박혀 채소나 가꾸고 낚시나 하면서 살거라. 아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곳곳에서 귀한 책들이 불태워지고 선비들이 속속 잡혀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라 안에 책이란 책은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야 임금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얼마 후 세상이 다시 조용해지자 죽씨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일구어 채소를 가꿔 먹으며 살았지요. 그 뒤 세월이 흘러 임금이 바뀌고 죽씨의 아들 간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간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글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저 잔잔한 강가에 앉아 낚시나 즐길 뿐이었습니다.
가을빛이 짙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는 친구 태곤과 함께 강가에 나갔습니다. 잔잔히 부는 바람이 물살을 간지럽히고 있었어요. 쪽빛 하늘 위로 구름 하나가 낮게 떠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했지요. 태공이 낚싯대에 갈고리를 끼우는 것을 보고 간이 말했습니다. 근 낚시는 구부러진 갈고리가 필요 없네. 그저 곧고 곧은 낚싯대로만 고기를 낚으면 된다네. 이런 낚시를 곧은 낚시라 하지. 자네의 굽은 낚시로는 작은 고기밖에는 낚지 못하네. 곧은 낚시는 나라를 낚을 것이고 굽은 낚시는 겨우 물고기를 낚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야. 맞아. 자네 말이 참말로 옳으이. 태공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 후 태공은 간의 말을 명심하여 자신을 갈고 닦았지요. 태공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간의 의견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간은 성심껏 태공에게 옳은 길을 일러주었지요. 태공은 그런 간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뒷날 임금의 스승이 된 태공은 임금에게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옳은 길을 가르쳤습니다. 나라 안에는 태공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공과 같은 사람 뒤에 간이라는 훌륭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간은 장가를 들어 귀여운 딸을 낳았어요. 간은 딸의 이름을 빙이라 짓고 곱게 키웠습니다. 빙이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잘 자라 시집갈 나이가 되자 송시성을 가진 청년의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송공의 사람 댐댐이는 내 이미 알고 있다. 송공의 평소 지조와 행동을 보면 참으로 우리 딸과 짝이 될 만하다. 간이 크게 기뻐하며 송공을 사위로 맞아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빙을 사모하는 은암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은암은 나무하러 갈 때나 꼴 베러 갈 때 가슴을 두근거리며 빙의 집 앞을 지나치곤 하였습니다. 멀리서 빙의 발소리만 들려도 은암은 얼굴을 붉히며 돌아서곤 했지요. 그러던 은암이 용기를 내어 빙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빙이 정원 가득 핀 모란꽃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남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빙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글을 한 장 써서 노래를 부른 은암에게 보냈습니다. 사람에게 절개는 하나뿐입니다. 그 절개가 꺾이게 되면 어찌 다시 세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을 읽은 은암은 몹시 부끄러워 달아났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빙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 빙은 송씨 청년과 결혼을 하였어요. 사람들은 빙을 죽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죽부인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종종 이웃 사람들이 와서 아부를 하거나 누군가를 헐뜯는 소리를 해도 죽부인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죽부인은 가끔 안개 낀 아침이나 달 밝은 저녁에 바람과 더불어 실을 읊으며 산책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정갈하고 아름다워
사람들은 죽부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곤 하였습니다. 죽부인의 남편 송씨 역시 죽부인 못지않게 강직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송씨는 가끔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곡성산으로 단풍 구경을 간 송씨가 어쩐 일인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송씨가 돌이 되었을 거라고도 하고 신선이 되었을 거라고도 하였습니다. 죽부인은 오래도록 남편을 기다렸어요. 끼니 때면 송씨의 밥부터 퍼서 아랫목에 묻어놓고 송씨를 기다렸지만 송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달이 뜨면 장독이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송씨가 돌아오길 빌었지요. 그래도 송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부인은 하루하루 수척해져 갔어요. 오랜 세월 송씨가 돌아오지 않아도 죽부인은 남편 송씨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죽부인을 가리켜 열녀라고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효부가 된 며느리.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하는 행실이 아주 못됐었지요. 아, 아버님, 늙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 마당도 쓸고 뒷곁에 풀도 좀 뽑고 그러세요. 아버님은 이가 없으시니 고기 반찬은 필요 없죠? 이러니 시아버지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지요. 그래서 이 못된 며느리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올 테니 밥 두 상을 봐오너라. 아니, 아버님, 무슨 손님이 온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입을 실쭉셀쭉하며 밥상 두 개를 차려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이제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손님은 언제 와요? 곧 도착할 거다. 그러니 두 상 모두 거기에 놓아라. 며느리가 나가자 시아버지는 밥 한 상을 다락에 올려놓고 친구를 불렀어요. 둘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장기를 두기 시작했지요. 한참 동안 장기를 두던 시아버지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출출하지 않은가? 아까 우리 며느리가 밤참으로 밥 한 상을 미리 준비해놨네. 밤참까지 미리 준비해놓다니 자네 며느리는 효부일세. 시아버지 친구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를 칭찬하고 돌아갔어요. 칭찬을 들은 며느리는 기분이 좋았지요. 이튿날이 되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또 불렀어요. 오늘 손님이 올 테니 술을 받아오너라. 아, 이번에 술이에요? 생전 안 하던 걸 시키시고 아버님이 노망이 나셨나 봐요. 며느리가 발끈하여 말했지요. 하지만 지난 밤에 들은 칭찬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술 한 주전자를 시아버지 방에 들여놓았지요. 시아버지는 술을 다락에 올려놓고 다른 친구를 불렀어요. 둘이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 목이 말랐지요. 시아버지는 다락문을 열어 술 주전자를 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얘기하다 목이 마르면 드시라고 준비한 술일세. 자 한잔 하게나. 아이고 참 며느리 잘 뒀네. 이번에도 시아버지 친구가 며느리 칭찬을 많이 했지요. 결국 온 마을에 네집 며느리가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해졌어요.
그 뒤로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아버지를 공경하며 효심이 지극한 진짜 효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국선생전. 옛날 어느 마을에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농사짓는 일 말고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몹쓸 땅이라도 국성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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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만 닿으면 기름진 옥토로 변하곤 하였지요. 송글송글 땀 흘려 열심히 농사를 지은 덕에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저 도실도실한 알곡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구나. 올 겨울은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는걸. 어느 가을날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렇게 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성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영감, 이웃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온대요. 모두들 피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빨리 피난합시다. 뭐야? 실하게 잘 익은 곡식들은 어떡하고? 에구, 지금 이 곡식들이 문제요.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알곡들인데 이것들은 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야. 난 이것들을 두곤 절대로 못 떠나.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집과 들판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어요. 마을이 휑하니 비어 무척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밭에 나가 일을 했어요. 국성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모른 채 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웃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사나운 말발굽 소리에 땅이 다 흔들렸지요. 임금이 있는 궁궐까지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그들이 국성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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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을 막 지나칠 때였어요. 잠깐 멈춰라. 무리의 우두머리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보더니 불러 말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 모두 달아났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비난을 하지 않았는가? 저희는 이곳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저 곡식들은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제 자식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비가 어찌 자식들을 두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으흠, 그대 말이 옳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농사꾼이로다. 그 말에 감탄한 적장은
그곳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적군이 물러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고향의 논밭이 전쟁통에 엉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고향 들판이 눈에 들어오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논밭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만이 잔잔한 웃음을 입가에 담고 서 있었지요. 그 후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자손들은 모두 조상을 본받아 대대로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 농사꾼이 되지 않은 자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국성의 아버지 모였습니다. 국성의 아버지는 자신이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사는 것이 무척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는 열심히 글을 읽어 벼슬을 하리라 마음먹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봄, 과거 시험에 합격한 모는 드디어 벼슬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어여쁜 낭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어 둥실둥실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국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땀 흘려 농사를 지었듯이 모는 열심히 나라 일을 돌보았어요. 그러는 사이 귀여운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모는 아이의 이름을 국성이라 짓고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바로 이 국성이가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기분 좋게 취하게 해주는 술이랍니다. 국성은 어려서부터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사람들은 국성만 보면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국성이한테서 나는 향 때문이었지요.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 싸우던 사람들도 국성의 향기만 맡으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져 웃으며 악수를 하곤 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는 사람도 국성의 향만 맡으면 금방 기분이 좋아져 노래를 부르곤 하였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국성의 향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어느덧 국성이도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국성의 집은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친구들은 하루라도 국성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국성을 좋아했어요. 그런 어느 날 국성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국성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국성을 대궐로 부른 것입니다. 자네가 국성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은 들은 지 오래다. 임금은 반갑게 웃으며 국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은 대로 역시 향기로운 사람이구먼. 내 그대를 내 곁에 두고 보리다. 임금은 국성에게 궐 안의 모든 행사를 도맡아 보는 벼슬을 내렸어요. 이때부터 국성은 대궐의 잔치나
왕실의 제사 등 모든 행사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 때면 국성은 그 향기로움을 더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어요. 또한 제사 때는 은은한 향으로 분위기를 진지하게 해주곤 하였어요. 이렇게 국성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임금은 국성을 더욱 아꼈어요. 아무리 임금이라도 국성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꼭 국선생, 국선생 하며 높은 어른을 대하듯 하였어요. 가끔 나라 일로 피곤하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에도 국성의 향기만 맡으면 임금은 마음이 풀리곤 하였습니다. 임금은 모든 잔치 자리에서 스스럼 없이 국성과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 신하들이 만류해도 임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국성의 온화한 성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국성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지 않아 항상 말썽이었지요. 귀향을 간 아들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고향에서 지내는 나날들은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온 나라의 도적들이 떼지어 나타났어요. 도적들은 이 집 저 집 마구 들어가 쌀이며 가축들을 빼앗았습니다. 임금은 당장 도적들을 잡아들이라 명을 내렸지만 그 누구도 도적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이 나라 군사들은 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는 게냐? 도적 하나 잡지 못하고. 화가 난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전하, 도적들이 워낙 굶주려 사나운 데다가 그 수가 너무 많사옵니다. 듣기 싫다. 아무래도 국성을 다시 부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여봐라, 당장 국성을 불러들여라. 임금은 국성을 불러 도적들을 잡는 데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국성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섰어요. 국성은 도적의 속을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국성은 군사를 시켜 10개의 호리병에 아주 독한 술을 채워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고 날랜 군사 5명을 뽑아 지시를 내렸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도적들이 잠에 골아떨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허리에 이 호리병을 2개씩 꿰차고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도적들이 내일 아침 먹을 음식에 이 독한 술을 다 넣어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떠들썩하던 도적의 소굴도 조용해졌지요. 소굴 앞에서 망을 보는 도적만 눈을 말똥말똥 굴리고 있었습니다. 엽전 하나가 망을 보는 도적 앞으로 떼구르르 굴러왔어요. 어? 웬 엽전이지? 도적이 엽전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나타난 군사 하나가 주먹으로 도적을 내리쳤어요. 도적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군사들이 쓰러진 도적을 밧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적들은 드르렁 굴굴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호리병을 꿰찬 군사 다섯이 잽싸게 음식에 술을 붓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술을 탄 음식을 먹은 도적들은 눈앞이 핑그르르 돌았습니다. 오,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그러게 말이야. 왜 이렇게 술을 마신 것처럼 취하는 걸까? 아무튼 기분은 좋군. 도적들은 휘청휘청 하더니 몇 발자국도 못 가 이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국성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때다. 도적들이 모두 쓰러졌으니 어서 밧줄로 묶어라. 군사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도적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국성이 도적들을 몽땅 잡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은 크게 기뻐하였지요. 허허, 과연 국성이로다. 내 국성에게 큰 벼슬을 내려야겠다. 국성은 다시 나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골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국성에게 벼슬이란 몹시 번잡하고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었지요. 국성은 벼슬을 버리고 대궐을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국성은 임금께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가문은 본래 가난하여 겨우 밥줄이나 이어가던 신세였습니다. 그러다 제 윗대 어른이 밤낮으로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덕에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조상은 참으로 훌륭한 농사꾼이었고 저희 집안은 대대로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버님이 뜻한 바가 있어 그를 깨우쳐 벼슬길에 올랐고 저 또한 이렇게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 저녁 고향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던 제 조상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 거짓도 욕심도 없는 참으로 티없이 맑은 농사꾼의 마음이었지요. 저는 이제 제 조상의 뜻을 따라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저에게 내린 벼슬을 거두어 주십시오. 술잔 속의 술도 지나치게 부으면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면 취하는 법이고 취하면 사람의 도리를 잊게 되지요. 그 술잔 속의 술이 넘치기 전에 저는 농사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이만 물러나고자 합니다. 국성의 청이 하도 간곡하여 임금은 도저히 국성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성은 임금께 하직 인사를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제 조상과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국성의 아우현 역시 형을 따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복숭아 나무를 키우며 살았어요. 이들은 300년인지 500년인지 아주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복숭아 술을 마시고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효심 깊은 며느리. 조치원 봉암마을에 과부 며느리 하나가 살았어요.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 청산 과부가 된 거지요.
이 과부 며느리는 나이 많은 시아버지를 공경하며 잘 살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강 건너 마을에 살고 있는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얘야, 이제 고생 그만하고 개가하여라. 안 돼요. 늙으신 시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시집을 간대요. 그런 말씀하실 테면 오지 마세요. 딸이 질색하며 말하니 친정 어머니는 그 꼴이 보기 싫었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 해가 넘어갈 때쯤 어떤 사람이 부고장을 가지고 왔지요. 바로 친정 어머니의 부고장이었어요. 아니, 며칠 전까지도 멀쩡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과부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과부 며느리는 한참을 땅에 엎드려 서럽게 울다가 부엌으로 가서 녹두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친 과부 며느리는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지가 친정 어머니 장사를 치르고 와야 하는디 아버지 좀 잘 살펴봐 주세요. 녹두죽을 쏘아 놓았으니 아버님께 드리면 돼요. 과부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부탁하고 부랴부랴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날이 저물어 도착한 친정집은 조용했지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과부 며느리가 안방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돌아가셨다는 친정엄마와 아버지가 앉아 멍석을 짜고 있지 않겠어요? 순간 속았구나 싶은 생각에 화가 난 과부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고장을 보낼 수 있대요? 너 오라고 그랬어. 그냥 오라면 될 것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냥 오라면 네가 오냐? 너 고생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두고는 못 보니까 그만 시집 가라. 친정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도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만하면 됐어. 이 동네에 쇠돌이라는 호라비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개가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이 야속하기만 했지요. 과부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울며 한참을 달려 강에 도착했어요. 시댁으로 가려면 큰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 다리를 뻗고 울게 되었지요. 내 신세 참 처량하다. 저 강물에 빠져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구나.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호랑이가 고개를 달랑달랑 흔들더니 등을 내밀었어요. 네 등에 타라는 거요?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는 과부 며느리를 태우고 쏜살같이 달려 집 마당에 내려주었어요. 과부 며느리는 예전처럼 시아버지를 공경하며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과부 며느리의 꿈에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어요. 그 호랑이는 분명 자기를 도와준 호랑이였어요.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지요. 과부 며느리는 포수들이 잘 다니는 짤뚝이 고개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그곳에는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잡으려고 포수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과부 며느리가 포수들의 총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총을 쏘지 마요. 이 호랑이는 지를 도와준 호랑이구먼요. 그러고는 함정으로 뛰어들었지요. 순간 으르렁대던 호랑이가 조용해졌어요. 이 광경을 본 포수들이 말했습니다.
옳다. 저 호랑이는 산신령이로구나. 산신령이 도와주는 건 효부다. 보스들은 커다란 나무를 내려 호랑이와 과부 며느리를 꺼내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고을 원님도 듣게 되었지요. 원님은 과부 며느리의 효심을 크게 칭찬하여 짤뚝이 고개 너머에 효부문을 세워주었답니다. 그 후로 짤뚝이 고개를 지나는 사람마다 과부 며느리의 효심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장기 두고 복받기. 어느 산골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장터에서 나무를 팔아 그날 그날 쌀을 사다 먹었지요. 하루는 날이 저물도록 누구 하나 나무를 사러 오지 않았답니다. 어떻게든 나무를 팔아볼 요량으로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깨끗한 옷을 입은 노인이 다가왔어요. 거 자네 혹 장기 둘 줄 아나? 예, 장기 잘 두던 못합니다만 말밭 정도는 갈 줄 알지요. 그럼 됐네. 나무짐을 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나무를 팔아준다는 말에 총각은 노인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가다 고래등 같은 집으로 노인이 들어가더니 말했습니다. 예, 거기 놓아라. 지게를 내려놓은 총각은 노인이 나뭇값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노인은 나뭇값은 안 주고 손을 까딱까딱하며 말했어요. 이리 들어와. 어른이 들어오라고 하니 안 들어갈 수가 있나요? 징검징검 걸어서 깨끗한 사랑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노인은 청지기를 불렀어요. 여기 장기판을 들여놔라. 둘이 장기를 두는데 총각이 노인보다 한 수 높았지요. 이기기로 하면 단연 총각이겠는데 웬걸 한 판 졌다 이겼다 승부가 나질 않았어요. 노인은 장군이 나오면 사랑방이 떠나가게 웃었답니다. 그러다가 밥때가 되면 산골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한 귀한 음식이 한상 가득 들어왔어요.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고 장기를 두고 있지만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님 생각에 총각의 마음은 편치 않았답니다. 어느 날 나무꾼 총각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나?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요. 그건 걱정 말게. 내가 미리 사람을 시켜 자네 집에 쌀이며 옷이며 온갖 살림살이를 보내드려서 잘 계시네. 그러니 며칠만 더 있다 가게. 안심이 된 총각은 며칠 더 머무르기로 했어요. 총각과 노인은 날마다 장기를 두었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무꾼 총각을 칭찬했어요. 또 이렇게 여러 달이 지났답니다. 다시 어머니가 걱정이 된 총각이 노인에게 말했지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집도 궁금하여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습니다. 알았네. 내 아주 꾹 참고 기다림세. 노인의 배웅을 받고 산골집으로 돌아온 나무꾼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은 없고 기와집 한 채가 있는데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지요. 고운 옷을 입은 어머니가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나무꾼 총각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 소문을 들은 총각의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자네 뭘 해서 그렇게 땅을 사고 부자가 됐나? 총각은 그간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모두 들려주었지요. 친구는 나무꾼 총각이 말한 노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대문 밖에서는 노인이 나무꾼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노인이 나무꾼 친구를 보고 말했어요. 자네 장기 놀 줄 아나? 그럼요. 아주 잘 두지요. 그럼 어서 들어가세. 나무꾼 친구가 노인을 따라 들어가 장기를 두기 시작했어요. 나무꾼 친구는 대들보가 울리도록 장군 소리를 부르는데 노인은 장군 소리 한번 못 불렀지요. 노인은 화도 못 내고 먹지도 않고 장기만 두었답니다. 이것을 본 노인 아들은 아버지가 장기를 더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아들은 하인을 시켜 나무꾼 친구를 끌어내며 말했지요. 네 이놈, 노인이 심심풀이로 장기를 두는데 한번 졌다 이겼다 놀 줄 알아야지. 당장 나가거라.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 나무꾼 친구는 창피만 당하고 쫓겨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부리다가 망신당한 정씨. 무주 어느 마을에 정씨와 이씨가 살았어요. 둘은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아주 친한 사이였지요. 얼마나 친하면 장가도 한날 한시에 들었대요. 둘은 오랜 세월 동안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씨에겐 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혼이 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씨는 고민 끝에 정 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어려운 부탁이 있어 왔네. 우리 사이에 어려울 게 뭐 있나? 어서 말해보게. 내겐 아들은커녕 자식도 없지 않나? 그래서 말인데 자네는 아들을 많이 뒀으니 오늘 밤에 내 대신 아들을 낳게 해달란 말이지. 정씨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어요. 그래도 이 씨는 평생의 소원이니 한 번만 들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정씨는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1년 후 이 씨의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씨는 고맙다며 정 씨에게 땅 세 마지기를 주었지요. 이 씨 부부는 아들을 금지옥격 지극정성으로 키웠답니다. 아들이 자랄수록 총명하고 재주가 좋아 이 씨의 입가엔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이런 이 씨를 보면서 정 씨는 은근히 샘이 났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씨거든요. 하루는 정 씨가 이 씨를 찾아와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 씨는 말도 못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으니 걱정이 된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님, 뭐 때문에 그래요? 넌 알 것 없다. 아버님이 안 그러 주시면 저는 오늘 물에 빠져 죽을랍니다.
이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가 자식을 못 떠 정 씨를 데려다 널 낳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널 데려간다고 하니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아이고 아버지, 별걸 다 걱정하시네요.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아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정 씨 집을 찾아갔어요. 아들이 제 발로 찾아오니 정 씨는 싱글벙글 반가워했지요. 예, 너 왔느냐? 예, 왔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별 우스운 꼴을 다 봤지 뭐예요? 우스운 꼴? 그게 뭐냐? 아랫집은 배추밭, 윗집은 무밭인데 아랫집 배추밭에 무가 났답니다. 그런데 윗집 사람은 자기네 무라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줘야겠습니까? 안 줘야겠습니까? 아랫집 땅에 났으니 아랫집 것이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이 씨 집에서 났는데 어찌 정신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똑부러지는 아들의 말에 정 씨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의리 없이 욕심만 부리다가 망신을 당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엉터리 의원. 옛날 함경도에 엉터리 의원 행세를 하며 팔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술이 뛰어난 척하며 한양에 있는 주막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었지요. 하루는 엉터리 의원이 술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주모가 달려와 말했어요. 요 이웃에 대갓집 따님들 중에 갑자기 둘이 죽었다고 하지 않수? 함경도 양반 의술이 용하다니 가서 좀 봐봐요. 엉터리 의원은 주모에게 등을 떠밀려 대갓집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 관연한 딸 둘이 죽어 넘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엉터리 의원이 뭐 진맥이나 짚을 줄 아나요? 그저 난처할 따름이었지요. 엉터리 의원이 방 안을 쭉 둘러보더니 죽은 딸들 옆에 있는 공방대를 발견했어요. 아, 이 딸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게로구나. 두 딸은 담배를 몰래 훔쳐 피우다가 기절한 거였어요. 사실 처음 담배를 피울 때 기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답니다. 엉터리 의원은 진맥하는 척 하면서 하인을 불러 말했어요. 가서 사양 청심환 두 개만 사오너라. 별일 아니니. 사양 청심환을 곱게 갈아 물을 부어 두 딸에게 먹였지요. 물만 먹여도 될 것을 의원인 양 약을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두 딸이 부슬슬 일어났어요. 이제 엉터리 의원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명이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엉터리 의원을 궁궐로 불렀어요. 소문을 듣고 병에 걸린 왕비를 고치기 위해서였지요. 왕비는 머리가 파인 천문창이란 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팔도 명의들을 모두 불러 약을 써보았지만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엉터리 의원은 큰일 났지요. 지금까지 운 좋게 의원 노릇하며 살았는데 왕비의 병을 고쳐야 한다니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지요. 엉터리 의원은 이런저런 생각에 주는 밥도 못 먹고 걱정만 했답니다.
그러다 무심코 밥풀 하나를 떼어 벽에 문질렀어요. 흙과 먼지와 밥풀이 한데 섞여 눈꽃만한 환약처럼 되었지요. 그걸 대접에 수북이 쌓아 놓았답니다. 며칠 후 임금님이 엉터리 의원을 불렀어요. 함경도 우술 약 대령하거라. 엉터리 의원은 자기도 모르게 대접을 내보이며 말했답니다. 이걸 부셔서 천문창에 바르면 병이 나을 겁니다. 엉터리 의원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왕비의 병이 다 나았다지 뭐예요? 팔도에 이름난 의원도 못 고친 병을 엉터리 의원이 고치다니요. 엉터리 의원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사실 엉터리 의원이 만든 환약은 벽상토라는 것이었어요. 벽상토는 천문창을 고치는 약재였답니다. 엉터리 의원 운도 참 좋지요. 그 후로 엉터리 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의원 행세를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명이라는 이름은 끝까지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어리석은 킁킁이. 옛날에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두 킁킁이가 살았어요. 말만 하려면 킁킁댔기 때문에 사람들이 킁킁이라고 불렀답니다. 두 킁킁이는 일 잘하고 성실하지만 장가를 못 들었어요. 여자들은 두 킁킁이에게 시집 오기를 꺼려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윗마을 건달이 아랫마을 킁킁이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뭐 하고 있는겨? 성님 왔어요? 어쩐 일이래요? 킁킁. 자네 좀 보려고 왔어. 자네 늦도록 장가도 못 가고 거 장가 안 갈라나? 킁킁. 아이고 성님, 누가 쥐 같은 사람한테 킁킁 시집 온대요. 암만 돈만 있으면 돼. 저자 과부가 있는디 빚이 좀 있대. 한 50냥 된다는데. 킁킁. 빚만 갚으면 시집 온대요. 근데 시방은 없고 킁킁. 며칠만 있으면 만들어 놓을 수 있구먼요. 킁킁. 그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과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할 테니께 열흘 후 점심때 우리 집에서 보자고. 좋아요. 킁킁. 건달은 윗마을 킁킁이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다만 아랫마을 킁킁이는 점심에, 윗마을 킁킁이는 깜깜한 밤에 오라고 일러두었지요. 장가들 생각에 신이 난 두 킁킁이는 집안 살림을 모두 팔아 돈을 모았어요.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랫마을 킁킁이는 돈 50냥을 손에 쥐고 건달 집을 찾아갔어요. 성님, 어디 있어요? 왔는가? 돈은 다 해온겨? 암만요. 과부는 저녁에 데리고 올 테니까 여 들어와 있어. 혹시 과부가 들어오면 아무 말 말어. 그냥 끌어안고 귀운 대로 하기만이야. 건달은 아랫마을 킁킁이에게 일러두고 집을 나갔어요. 아랫마을 킁킁이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쫑긋 세워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건달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 사람이 살그머니 들어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건달이 데려온 사람은 과부댁이 아니라 윗마을 킁킁이었어요. 건달에게 속은 거였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본 두 킁킁이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날 이후 장가도 못 들고 모든 걸 빼앗긴 두 킁킁이는 팥밭을 일구며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